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스트레스와 어떤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이걸 이렇게 다시 듣고 구체적으로 이전에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하늘건강법 카페에 심포 3초 상하에 대한 상하 몸이 상하면 상하 어떤 육장육부 중에 상하라는 장부가 스트레스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히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나 어떤 부분을 많이 찍어 올렸는데 다시 더 구체적인 어떤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관리를 하면서 대부분 제가 올려놨던 생활습관과 음양오행을 이해를 하고 배지압을 통한 기혈을 뚫고 기혈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어떤 방법이든 그 다음에 기운을 좋아지게 해서 몸의 장부에 좋은 기운을 좋아지는 음식을 잘 먹고 하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제가 보기엔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좋아지지 않고 머물든지 좋아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늦은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항상 너무 심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았던 건 아닌데 살아오면서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어떤 되면서 지금 현재의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기혈을 막 힘을 뚫어주는 것을 뚫지 못하게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동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거는 네이버나 다음에 하늘건강부 카페에 가셔가지고요. 심포삼초에 대한 내용을 보시든지 상하나 심포삼초를 검색을 하시든지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구체적인 게 있을 거고 제가 혹시 제 카페에 또 가보시면은 아마 이 동영상을 해놓으면은 그 밑에 그와 관계된 동영상들을 링크해 놨을 테니까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쉽게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일단 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물이 올라가서 가지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장군데 동양에서는 목화, 제가 생각하기엔 토금수라는 이게 간이고 심장이고 비장이고 비위고 이게 폐대장이고 신장관강이면은 이 올라가는 통로가 제가 보기에 이게가 심포삼초라는 거죠.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내 몸의 마음이 이 부분에 이 장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가 꽉 막히면은 위아래로 기가 막힘으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가 이렇게 잘 통과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길이 좁지 않습니까? 좁아지면은 이거로 인해서 이게 50%가 좁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모든 에너지들이 50%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육장육부 중에 심포삼초가 약해지면 오장오부의 장부들은 다 기운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이고 인간의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빨리 병이 들고 빨리 죽을 수 있는 가장 그런 방법은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본인의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본인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들기 시작하면 바로 죽거든요. 사람이 모든 에너지가 차단이 되면서 정말 죽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다시 더 구체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정의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건강이 나쁜데 제가 보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몸 상태를 보고 매개의 어떤 모습을 보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것과 마음이 착하다는 것과 자기가 괜찮다는 것과 스트레스를 같이 동격화 시키는데 스트레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라는 건요. 스트레스는 제가 보기에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참는 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거든. 간단한 예로, 예, 길을 쫙 가는데 신호등이 탁 바뀌었어요. 멈춰요. 나는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그것도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죠, 사람들은. 차를 탈 때도 스트레스 받고요. 길을 갈 때도, 누군가 그 비껴가는 자체도 스트레스고요. 뭔가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배려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죠. 왜냐면은, 배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몸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하면 되거든요. 나 기분 나빠. 내 생각이 니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옷을 입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의범질이 있고, 삶을 잘 살아오신 분들, 아니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거를 갖춰오신 분들은, 모든 것을 외부인들의 의식을 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을 착하게 먹는 것,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리고 사람들의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예의범질이 너무 좋은 사람들, 예?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들. 예? 이런 건 모두 다 스트레스죠. 본인한테는 스트레스를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드리면요. 옛날에 길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길을 걸을 때 우리 전에 길을 걸을 때 사람 믿깁니까? 이게 낭떠러지나 개울에 안 빠지면 되고요. 그 돌이라든지 이런데 발만 안 넘어지면 될 정도의 긴장, 약간의 긴장도 아니죠.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만 길만 가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걷는 자체도 스트레스입니다. 갈 때 오토바이 피해야죠. 사람 피해야죠. 길 건널 때 차를 피해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교하면 몇십 배, 몇백 배의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촌에 있는 몇 명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요즘은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특히 어린애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계속 바뀌는 과정을 가면 그 애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착한데 안 받는다고 아니고요. 착하면 더 받습니다. 욕쟁이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다시 하십시오. 본인이 참는 걸 좋아하고 인자함을 너무 나타내려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봤는데 나는 평소에 모든 걸 내 생각대로 못하고 타인의 위주로가 특히 여성분들 맞죠? 남성 사회로부터 여성은 사회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표출을 못해요.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애를 고민하죠. 남편을 고민하죠. 시댁이나 뭐 나의 어르신들을 고민하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왕창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이 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이 동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은 보면서 스트레스를 자기가 많이 받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받으면 몸이 긴장을 해서 기혈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몸에는 답답해집니다.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밥을 먹다가도 소화가 안 되고 장활동도 멈추고 나 육장육부의 모든 장기 활동이 멈추고 에너지가 100% 쓰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뭐 더 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로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로 그렇게 하시고 이번 강의는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스트레스와 어떤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이걸 이렇게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하늘건강법 카페에 심포삼초 상하에 대한 상하의 몸이 상하면 상하 어떤 육장육부 중에 상하라는 장부가 스트레스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히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나 어떤 부분을 많이 찍어 올렸는데 다시 더 구체적인 어떤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관리를 하면서 대부분 제가 올려놨던 생활습관과 음양오행을 이해를 하고 대지압을 통한 기혈을 뚫고 기혈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어떤 방법이든 그 다음에 기운을 좋아지게 해서
몸의 장부에 좋은 기운을 좋아지는 음식을 잘 먹고 하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제가 보기엔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좋아지지 않고 머물든지 좋아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늦은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항상 너무 심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았던 건 아닌데 살아오면서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어떤 되면서 지금 현재의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기혈을 막 힘을 뚫어주는 거를 뚫지 못하게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동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거는 저 네이버나 다음에 하늘건강법 카페에 가셔가지고요. 심포삼초에 대한 내용을 보시든지 상하나 심포삼초를 검색을 하시든지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구체적인 게 있을 거고 제가 혹시 제 카페에 또 가보시면은 아마 이 동영상을 해놓으면 그 밑에 그와 관계된 동영상들을 링크해 놨을 테니까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쉽게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일단 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물이 올라가서 가지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장군데 동양에서는 목화, 제가 생각엔 토금수라는 이게 간이고 신장이고 비장이고 비위고 이게 폐대장이고 신장방광이면은 이 올라가는 통로가 제가 보기에 이게가 심포삼초라는 거죠.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내 몸의 마음이 이 부분에 이 장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가 꽉 막히면은 위아래로 기가 막힘으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가 이렇게 잘 통과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음 길이 좁지 않습니까? 좁아지면은 이거로 인해서 이게 50%가 좁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모든 에너지들이 50%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육장육부 중에 심포삼초가 약해지면 오장오부의 장부들은 다 기운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이고 인간의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빨리 병이 들고 빨리 죽을 수 있는 가장 그런 방법은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본인의 몸을 혹사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본인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들기 시작하면 바로 죽거든요. 사람이 모든 에너지가 사단이 되면서 정말 죽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다시 더 구체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정의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건강이 나쁜데 제가 보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몸 상태를 보고 매개의 어떤 모습을 보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것과 마음이 착하다는 것과 자기가 괜찮다는 것과 스트레스를 같이 동격화시키는데 스트레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라는 건요. 스트레스는 제가 보기에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참는 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래요. 간단한 예로 길을 쫙 가는데 신호등이 탁 바뀌었어요. 멈춰요. 나는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그것도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죠. 사람들은 차를 탈 때도 스트레스 받고요. 길을 갈 때도 누군가 그 비껴가는 자체도 스트레스고 뭔가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배려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배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몸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하면 되거든요. 나 기분 나빠. 내 생각이 니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옷을 입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의범질이 있고 삶을 잘 살아오신 분들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거를 갖춰오신 분들은 모든 것을 외부인들의 의식을 내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을 착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리고 사람들의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예의범질이 너무 좋은 사람들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들 이런 건 모두가 스트레스죠. 본인한테는
스트레스를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드리면요. 옛날에 길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길을 걸을 때 우리 전에 길을 걸을 때 사람이 낍니까? 이 낭떠러지나 겨울에 안 빠지면 되고요. 그 돌이라든지 이런 데 발만 안 넘어지면 될 정도의 긴장, 약간의 긴장도 아니죠.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만 길만 가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걷는 자체도 스트레스입니다. 갈 때 오토바이 피해야죠. 사람 피해야죠. 길 건널 때 차를 피해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교하면 몇십 배, 몇백 배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손에 있는 몇 명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요즘은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특히 어린애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계속 바뀌는 과정을 가면 그 애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착한데 안 받는다고 아니고요. 착하면 더 받습니다. 욕쟁이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다시 하십시오. 본인이 참는 걸 좋아하고 인자함을 너무 나타내려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봤는데 나는 평소에 모든 걸 내 생각대로 못하고 타인 위주로 가. 특히 여성분들, 맞죠? 남성, 사회로부터 여성은 사회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표출을 못해요.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애를 고민하죠. 남편을 고민하죠. 시댁이나 뭐 나의 어르신들을 고민하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왕창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부분이 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이 동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은 보면서 스트레스를 자기가 많이 받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받으면은 몸이 긴장을 해서 기혈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몸에는 답답해집니다.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밥을 먹다가도 소화가 안 되고 장활동도 멈추고 나 육장육부의 모든 장기 활동이 멈추고 에너지가 100% 쓰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뭐 더 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로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로 그렇게 하시고